안녕하세요. 이슈도 이슈의 정순영입니다. 또 군대에서 국방부에서 또한 차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현역 17사단장이 국방부로부터 긴급 체포를 당했습니다. 육군 17사단 사단장인 A 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성추행 혐의입니다. 지난 8월과 9월 5차례에 걸쳐서 부하인 한 여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가지 성추행을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그성 관련 사고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우관용 원칙을 적용한 사례라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이 상사로부터 이 여군은 한 차례 이미 그 성추행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 사령부로 전출이 된 상태였는데 다시 한번 두 번째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당시 최초 성추행을 간 상사는 현재 징역 6개월형을 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한민국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조심스럽게 사과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은 이 피해를 당한 여군이 같은 부대 병영생활상담관에게 이번 사실을 제보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육군본부는 그 즉시 8일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이 사단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참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그런 장성급이 이렇게 긴급 체포되는 사안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과 그리고 후속 조치를 매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용 수석 대변인 역시 군의 도덕적 해이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라는 따가운 질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군 문제가 요즘 심심찮게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말 폐쇄적인 군 부대 문화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밖으로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들이 알려지게 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폐쇄적인 군 문화를 보다 매의 눈으로 매섭게 지켜보신다면은 이런 도덕적 해이나 안 좋은 사건들은 조금씩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